보성의 한국 차박물관. 유명 차인들이 기증한 오래된 다구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추미나 교수의 애정이 각별한 곳으로 차에 대한 그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차자리가 화려하기 때문에 차의 대중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경외시하게 되고 아 복잡하다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하기 싫다 그래서 차에 관심이 많이 이제 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박한 차자리 차 도구들을 그리고 차에 관한 서적들로부터 저희들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요.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소박한 찻자리. 그것이 오랜 세월 이어온 우리의 진짜 차문화라고 말하는 차명인 추미나 교수를 만납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두륜산 산자락을 찾은 사람들. 녹차잎 수확을 위해 매년 이곳을 찾는다는 추미나 교수와 다인의 식구들입니다. 이게 보라색 약간 갈색 빛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랏빛 나는 거. 이런 거는 안토시안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색빛 나는 거 많지 않거든요. 이거는 햇볕을 좀 더 많이 받거나 하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건데 항암, 그래서 항산화, 항노화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선호한데 실은 이 자색빛 나는 이파리 로 차를 만들어 먹으면 좀 쓰기는 써요. 대흥사 주변의 야생 차밭은 차인들이 꼽는 명소 중 하나인데요. 우리 눈에는 그죠? 꽃보다 아름답죠, 이게 진짜 너무 예쁘죠. 아 행복해요 이런 거 보면은. 싱그럽고. 평생을 차와 함께해온 추미나 교수에게도 오늘처럼 해차를 따는 즐거움은 따로 비할 것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난 것보다 행복하다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죠? 아, 정말 그래요? 근데 진짜 그래요. 예. 네. 진짜로 이렇게 예쁜 찻잎 보고 차를 따는 순간에 그 희열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자연과 동화되면서 나를 잃게 되고 모든 게 다 더불어 나 때문에 존재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면서 찻잎에 대해 겸허한 마음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찻잎 이렇게 따기 전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나서 찻잎을 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어쩌면 생명에 오래된 가지에서 움투자 싹이 움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느낄 수 있어서 따는 순간에 그런 기운도 저희다 또 오거든요. 에너지 같은 것도 있대요. 수확한 노착잎은 모두 제다로 이어지는데요. 전통 기법을 고스란히 거쳐야 하는 수고로운 시간입니다. 차맛을 보면 그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그래. 오늘 어떤 향기가 난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럽시다. 좋은 향기 날 것 같네요. 늘 진심을 다하는 추미나 교수의 차 사랑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행사에 이제 주마다 와서 또 강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대행 초이차뿐 아니라 세계 선차대회를 함께 좀 공유로 할 수 있고 이 차를 확대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함께 지금 기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정과정 만드는 이에 지극정성이 필요한 전통 방식의 제다 작업. 하지만 추미나 교수에게 이 시간은 노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정화가 된다 그러죠. 마음 공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차 덮는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나요. 전혀 무념무상이에요. 그저 이 차가 맛있게 덮어지고 또 바르게 덮어지고 또 잘 예쁘게 덮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 마음이 순화가 되고 힐링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직한 땀이 함께하는 제다. 이것이 추미나 교수의 마음 공부입니다. 이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덮을 때. 따닥따닥따닥. 비 오는 소리.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의 통합 의료학과에 재직 중인 추민아 교수는 다양한 종류의 찻잎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비유가 되죠. 같은 청차인데. 오늘은 중국의 발효차인 청차입니다. 발효 정도에 따른 맛의 차이를 비교하는 중입니다. 따르는 속도와 온도와 양이 일정해야지만이 제대로 품평이 되겠죠. 하나는 너무 빠르고 또 양이 적거나 그러면 제대로 품평이 안 이루어지겠죠. 집어넣고 물을 넣고 우리는 순간, 이 순간이 가장 설레고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차 품평은 찻장 시향으로 시작해 시음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쭉 가서 한 숟가락 떠서 차에 빠지게 된 이유는 진정한 사람의 향기는 살아가면서 어떤 향기가 날까? 저는 인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고민 이전에 내가 정말 차의 향기를 담아갈 수 있을까?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 정말 향기롭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 소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돼서 차는 나와 인생을 같이 할, 어쩌면 제2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선택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빠지게 됐고 차를 어떤 종교처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자꾸 설파해서 이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강요보다도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것처럼, 저는 앉는 자리마다 만난 사람마다 차 얘기만 나오면 흥분이 되고 차 얘기만 나오면 아직도 제가 아직 사람 뱀데미가 덜 됐나 봐요. 그렇지만 열정 그 하나만으로도 차에 얼마나 차가 사람에게 좋은가, 또 차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지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향기를 찾고자 저는 차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지금 깨진 것도 이렇게 다 벌레먹은, 정말 이 보죠. 차이파리가 벌레먹어가지고 유기농이라는 그대로 보여주겠어요. 놔두는 이파리는 사실 이걸로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벌레먹은 건데 팽풍차라 그러죠. 지금 이거는 동방미를 만든 이파리. 이렇게 만들어 동방미 여러 가지 색깔 섞여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굳이 여러 나라의 차를 비교해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엽종의 크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특히나 전라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차를 선을 보이고 평가를 함으로써 그다음에 그런 차들의 경쟁력을, 우리 차가 어느 점에서 부족하고 어떤 점에서 넘치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세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차인의 한 사람으로 시작해 차 품평 분야 최고 명인이 된 추민아 교수. 차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여러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차를 공부했고, 여러 나라 차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차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지식은 다양한 국내 활동을 통해 그 진가를 발휘했는데요. 차를 알리는 자리라면 마다하지 않았고, 새로운 시도로 보다 쉽게, 보다 많은 이들과 차를 즐겼습니다. 무엇에 미치지 않고서는 못할 것 같아요. 저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가정생활 해야 되죠. 학교 해야 되죠. 또 외부 활동 해야 되죠. 또 이렇게 차에 대해서. 물론 모든 생활의 중심이 차가 돼버렸어요. 지금의 세상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쳐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은 신경 쓰고 막 눈치 보고 하면 못할 것 같고요. 뭔가 그러니까 미친다는 그 열정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든 다른 분이 보든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차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런 생활 자체가 어떤 미쳤다는 말이 표현이 될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누가 뭐 어떤 권력을 줄게, 또는 어떤 명예를 줄게, 또는 아니면 어떠한 금전적 혜택을 줄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동하지 않을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시켜서 하면 못할 거예요. 차를 우리는 방법은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또 자기의 차에 담은 의미에 의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나하고 틀린데? 이건 틀렸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져야 되고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게는 10분,
짧게는 5분이라도. 학과 수업은 일주일에 서너 차례 있는 공식 일정인데요. 다도 예절을 우선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차를 내겠다는 마음으로 가벼운 인사를 목례를 하는 겁니다. 자, 목례. 차를 정성껏 잘 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답포를 이제 걷어서 차를 내릴 우릴 준비를 합니다. 추미나 교수는 차 한 잔을 우려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닭을 물 차량을 놔둬가지고 사무소 안 우러났거든. 더 많이 우러나야 되는데 자, 일단 했는데 차상색이 지금 그 색깔이 안 우러났죠. 한 모금 하고 나서는 항상 감사함을 표현해. 차 드세요. 고나는 거야. 이제 민지가 고나는 거야. 차 드세요. 어색함으로 시작했지만 차와 함께하는 사이. 추미나 교수가 전하고픈 다도의 즐거움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오늘 차를 우려보면서 받아보니까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우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같이 차 한 잔 마셔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차가 맛이 없어서 싫어했었는데 오히려 순하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이제 마실 수 있으니까 농도도 제 마음대로 하고 해서 차를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이 차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살고 있거든요. 그 감사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대학 시절에 이러한 차 한 잔을 머금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조금 여유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교육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친 오후 차와 다구를 챙기는 추미나 교수의 손길이 바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추미나 교수에게 달의 강의를 부탁하는 곳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왜 그 물 위에 떠 있는 백조가 위에는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지만 발짓을 얼음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차 같은 경우도 보기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기만 느껴지고 막 그러한 차자리들이 많고 또 그런 강의 한 기회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뭐 차 종류도 챙겨야 되고 그 양도 챙겨야 되고 도구 챙겨야 되고 그런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짐꾼이라 그래요. 어디를 가면은요 트렁크를 몇 개씩 잡고 다니거든요. 3층인가 교육장님? 네. 오늘 강의는 화순교육청에서 요청한 찾아가는 달의 교육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요청받은 강의는 언제나 바리바리 챙긴 짐가방과 함께하는 번잡한 출동인데요. 이런 준비가 싫지 않은 건 이 시간이 갖고 있는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추미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 문화 교육이 아이들의 인성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자가 변해야지 아이들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엄마가 변해야 되고요. 달의 교육이 곧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추미나 교수. 더불어 차에 대한 선입견도 경계합니다. 좋은 차가 비싼 차가 좋은 차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차는 비쌀 수 있죠. 제가 먼저 오늘 추미나 교수의 강의는 대상이 누구든 장소가 어디든 대충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찻잎이 납작납작해요. 한번 쭉 둘러서 보세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롤러를 밀어서 납작하게 만드는 차라서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없어요. 영종차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싼 차를 마시기 위해서 차로 사치를 부리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는 보통 중간 정도 가격, 보통 100g에 녹차건 발효차건 5만 원 이쪽 저쪽인 거. 차는 내가 쉽게 마실 수 있는 분위기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대중적인 차가 가장 좋은 차라고. 그게 근데 차를 좋은 차를 봐서 제일 행복해요. 지금 향기가 올라오는데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 향기는요. 차는 비싸고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떨쳐낸 시간. 모두를 만족시킨 정성스러운 준비가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 가득한 5월을 배경으로 한 보성 다양 대축제. 차인이라면 빠질 수 없는 자리인데요. 추미나 교수는 행사 추진위원장으로 함께했습니다. 차 명인으로 지정된 후 일거리가 많이 늘었지만 이 또한 우리 차를 알리는 일이기에 반갑고 기쁜 마음이 먼저입니다. 축제는 차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로 채워지는데요.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건 달라진 차 문화를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 차라면 저렇게 복장이 단정해야 돼, 한복을 입어야 되고 또는 차도구로 이렇게 멋진 걸 해야 되는구나 또는 비싼 걸 해야 되는구나 그 사고방식 때문에 차를 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이 대회를 기획할 때 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게 이런 대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차 또 하고 있는 분들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겠다. 그동안 차와 함께했던 그런 고급스러운 품격이 차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 그중 하나가 차 음식 대회인데요. 그럼 오미자 차하고 이렇게 다시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단맛이 젊은 친구들 좋아하잖아요. 이건 오미자하고 발효차. 차를 유럽처럼 이 아이디어 두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이 아이디어 좋아요. 네. 새롭게 네. 차 문화를 네. 접근할 수 있어서 네. 저희 뒤에 컨셉이 그거거든요. 이거 맛있겠다. 새로운 시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참가자도 있지만 아쉬운 참가자도 있습니다. 다구를 왜 이렇게 이런 유기기를 사용하는가요? 물론 도자기도 우리 것이지만 그럼 우리의 그릇에 원조는 뭘까 하니까 여기 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 대회 컨셉이 사실은 편안하게 찻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 대중적인 그전에 안 왔었네. 격식을 따지기보다는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차 음료. 다행히 대회의 취지에 맞춘 새로운 차 음료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히비스커스랑 녹차를 같이 먹는 거예요. 탄산수에 드리는 녹차. 이것도 한 사람 먹고 많으면 이제 같이 합쳐놓을 것이 같이 우려버리고 맛있다.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관상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커피보다 차가 훨씬 건강에 좋은데 이렇게 브랜딩을 해서 다양하게 베리션트를 만들면 젊은 친구 좋아하게 되겠잖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고생했어요. 회를 거듭할수록 참신하고 기발한 음료들이 나타나 차의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제가 이 대회를 6개째 하고 있는데 거듭할수록 젊은 친구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도 차의 중요성이라거나 차의 중요하고 건강이 이렇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커피숍에 가면 다양하게 있고 좀 아름답게 보이고 표현되는 것 다양해서 관심이 더 떨어졌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개발해서 마시는 친구들 많고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베리에이션 티 같은 거나 또 탄산음료를 이용한 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대중화 시킬 수가 있는 어떤 발돋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의 대중화.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차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니 만족입니다. 그래서 더 운명이라 느껴지는 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차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운명처럼 받아들여지거든요. 제가 차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건강도 못 지켰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특히 이제 가족 저희 집안 식구들이 그래서요. 특히 남편이나 아이들이 제일 불만이 심한 건 남편인데 사실은 남편도 처음에는 뭘 그렇게 차를 마시면 될 일이지 뭘 뭐 하기까지 다 따야 되고 또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느냐 처음에 차 한다 그러니까 다 소곤이 앉아가지고 남편 들어오면 수고하셨다고 차 내줘 그럴 줄 알았더니 전혀 딴판이다 그리고 불만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차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처럼 맞은 한가한 오후. 차를 즐기는 이들과 함께 다도의 멋에 빠져보려 합니다.
바쁜 가운데 만들어낸 봄날의 망중한. 정성을 다해 차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찾아드는 마음의 여유. 한 잔의 차로 즐기는 추미나 교수의 작은 호사입니다. 이게 하나 정성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성. 그러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 그냥 그저 뜨거운 물 부어서 그냥 쉽게 마시는 커피도 여유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멋과 맛이 있겠지만 이 자연의 풍경과 함께 마음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유가 생겨지는 거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차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고 같이 마실 수 있다는 그 행복감. 차가 있어서 할 일이 많았고 차가 있어서 하고 싶은 일도 많다는 추미나 교수. 유아가 지금 남아있죠. 그렇게 그녀의 인생에도 그윽한 차향기가 스밉니다. 세상 살다 보면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거는 다 각자 맡은 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울림을 주는 양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울림을 주는 거는 사람에 대한 사람 향기가 났을 때 울림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성껏 그러니까 차를 한 대한 대접한다는 행복감이 이게 울림처럼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나도 저렇게 아무것도 아니게끔 취급되는 소소한 것들로 인해서 향기를 만들어내신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 차. 좋았고 소중했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차명인 추미나 교수입니다.